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Something you mentioned a while back. What are you curious about? Writing. Yeah, that's an important step for a writer.해방입니다. 얘를 놓고 총점 이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기 일본 갔다 와서 처음 친 거의 1년 만에 친 거였는데 끝났습니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흰 눈물 안 넣으면 안 될 정도로 눈이 건조해져서 이걸 한번 써볼까 합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딴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끼! 거기도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생각하던 느낌이 아니라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거 마스크 벗기도 전에 찍혀가지고 몰랐어 찍히는지도. 저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쇼핑그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이거 사고 싶었는데. 84,000원 좀 비싸네. 근데 이런 사진들이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액자랑 같이 해서 그런 거. 아,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제가 사고 싶었던 형수들 시향을 완전 한가득 해서 지금 완전 조금 행복해요. 미루고 미루던 시향을 하고 와서 바일에도 집시워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느낀 건데 노브랜드 버거가 되게 힙하더라고요. 이랑 콜라도 흰색 콜라인데 이 레트로 감성? 팝아트적인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너무 길어서. 뭐야, 왜 이렇게 목이 안 아프지? 탄산이 약한 건 아닌데. 이거는 치킨 시저 샐러드고, 이거는 이제 슈가 버터 프라이, 이거는 유명한 크런치 윙. 이번에 1월 11일에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이제 맥앤치즈 버거입니다. 이렇게 맥앤치즈가 한가득 그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 제대로다. 치즈가 3개나 들어가서 진짜 꾸덕하고 치즈 덕후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그런 맛? 그리고 역시라서 가격이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종이의 집이랑 그해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해 우리는 이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이제 1화인데 한번 계속 보려고요. 쿠키인데 로투스 마시멜로 쿠키랑 이거는 고구마 쿠키인데 고구마 쿠키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먹어보려고 합니다.